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2일 오전 7시 45분입니다. 이틀 전에 별세하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백 장군이 사성 장군으로서 한국전쟁 때 공을 세운 것은 맞으나 친일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면서 별세에 대해 당이 입장을 내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추행 관련 고소장 접수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민주화에 앞장섰던 분이다,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다, 명복을 빈다는 당 공식 논평을 내어놓고 추모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백 장군을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 안장키로 한 결정에 대하여 그와 함께 싸워 이 나라를 지켰던 국군 용사들은 대부분 동작동에 잠들어 있다. 이게 나라냐? 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백 장군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에 자리가 없어도 국가유공자 묘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 정권 들어서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통합당은 정부가 백 장군의 장례를 5일간 육군장으로 치르기로 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백선엽 그가 이 나라를 구해내고 국민을 살려낸 공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을까? 식민지에서 태어난 청년이 만주군에 가서 일했던 짧은 기간을 친일로 몰아 백 장군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좌파들의 준동이 우리 시대의 대세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김은혜 대변인 논평으로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영원한 노병 백선엽 장군이 어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장군님의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6.25 전쟁 영웅, 살아있는 전설, 역대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 백장군님을 지칭하는 그 어떤 이름들로도 감사함을 모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에서 병사들을 자신의 뒤로 보내는 사단장 백선엽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설을 그러나 이 시대는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일부에서 장군님의 삶을 폄훼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을 때도 국가가 관리하는 곳에 개인 묘지를 만들면 특혜가 된다, 내 몇자리는 대전현충원으로 결정했다던 장군은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전진보다 퇴행의 후퇴를 도모하는 아픔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백장군의 울림은 큽니다. 백선엽 장군님 감사합니다. 늘 나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삶과 죽음은 헛되지 않도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사라질 뿐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백선엽 장군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어제 조의를 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군장병을 대표하여 한평생 대한민국과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백선엽 장군님께 높은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장군님은 대한민국 최초 육군 대장으로서 6.25 전쟁의 고비고비마다 진두지휘하시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셨고 오늘날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동맹과 강한 군을 건설하는데 초석을 다져주신 분이다. 우리 군은 백장군님의 숭고한 헌신과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육군은 7대, 10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고인의 장례를 육군장으로 5일간 치른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친일을 이유로 성명서 하나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친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서기 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있는데도 친일을 했다면 반역자지만 나라가 없는데 군사기술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설 때 거기에 그 기술을 투입함으로써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공산당의 남침을 막겠다는 그 뜻을 친일로 몰아가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미스러운 사건 직후에 목숨을 끊은 것은 그럼 그거는 친일과는 별도의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까? 더구나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은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을 모신 정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시절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가 죽었습니다. 그때도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에 조의를 표한다.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악화되지 않고 평화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에도 북한 사회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 조성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 안보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조성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천하의 독재자,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지령자, 그리고 천안함 폭침 지령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김정일이가 죽었다고 해서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배려까지 하는 이런 성명서를 낸 정당이 그 김정일, 김일성 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킨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친일을 이유로 성명서 하나 안 내겠다고 한다면은 이 집권 여당의 정체는 무슨 정당이냐? 반역 본색이 아니냐? 그 안에 주사파가 있다고 하더니 이게 이럴 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 운동권 출신인데 전향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럼 이 정권은 김일성파가 핵심을 장악한 정당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일이 김정은의 대변 정당,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고 국민과 국군에 대해서는 배신하는 이런 정당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도록 본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 버렸습니다. 친일 친일을 하는데 백선엽 장군이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만주군에 들어가서 한 일이라고는 중국 공산당과 싸운 겁니다. 독립군과 싸운 적이 없어요. 중국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그때 이미 김일성 게릴라 알지산 부대는 토벌에 쫓겨서 저기 러시아로 도망친 다음입니다. 독립군과 싸웠다는 말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에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특히 집권 여당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대한민국의 반역을 시도했던 자들입니다. 아니, 국가에 반역한 적이 없는, 국가에 충성밖에 한 적이 없는 백선엽 장군에게 애도를 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당 안에는 국가에 반역한 정과를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그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박혀 있고, 그리하여 백선엽 장군에게 애도를 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게 국제적인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관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제가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밌는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이 집권 세력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 가장 고급 정보가 많은 언론으로 꼽히는 매체는 신문방송이 아니고 영국에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란 잡지입니다. 이 주간잡지인데 이 주간잡지가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사설을 썼는데 그 사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설 제목이 뭐냐 하면은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서 지상 최악의 나라의 정권 교체를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첫 문장. 정의감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수많은 희생자들에게는 김정일이 제명대로 살다가 자연사하였다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 인류의 공적인데 인류가 처리해야 할 이 독재자를 제명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비겁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혹독한 이런 성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정당이면은. 이코노미스트 사설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정일의 악행을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북한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달콤한 인생을 즐긴 자라고 평했습니다. 꼬냑을 마시고 초밥을 즐기고 핵개발을 하고 여객기를 폭파하고 영화에 집착해가지고 남한 감독을 납치한 독재자. 이코노미스트는 그런 김정일에게는 북한이 영화 촬영 세트장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무대에서 그는 신을 연기하였고 인민들은 그를 숭배하는 역을 맡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김정일은 자연사하는 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소수 지배층을 보호하고 뚱보 아들에게 이 무대 세트를 인계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서 김정은이 인수한 북한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개방을 해도 개방을 안 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무슨 짓을 하든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국이 김정일에게 여러 번 개방했다는 기적적인 성과를 보여주어도 변화를 모색할 수 없었던 이유는 개방하면 무너진다. 그렇다고 개방하지 않으면 안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코노미스트는 개탄하여야 할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변국들이 김정일 살인정권을 지탱해 주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은 세계적인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한국은 북한을 흡수할 때의 비용을 겁내고 일본은 통일된 한국을 경계하여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움직였다는 겁니다. 한국의 역대 정권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사설 결론이 감동적입니다. 김씨 정권은 영원히 버틸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정권을 교체할 것인가의 논의를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서뿐 아니라
북한의 잊히고 짓밟힌 인민들을 위하여 그러하다. 왜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한국 언론은 이런 사설을 쓰지 못했을까요? 왜 이런 사설을 쓰지 못했을까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기자들의 노예 근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김정일에게 애도를 표한 집권 세력이 백선엽 장군에 대한 애도는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고 부르짖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의 평화를 노래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입니다. 감사합니다.